네, 어벤져 진라큐의 6월 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69회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쳤던 많은 순국 열사들을 오늘 추모하고 그분들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집에 조기 타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타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 다들 TV조선의 한 건국전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이 보니까요. 3.74%가 나오는데 요즘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종편의 시청률이 떨어져 있긴 한데 전체 방송 시청률 중에서 11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다 KBS, 포함해서요? MBC 뭐 다 포함해서 종편에서는 당연히 1위고요. 전체 이 지상파들 포함해서 이 11위를 했는데 엄청난 시청률이죠.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했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뭐 중간에 뭐 광고가 좀 끼어들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뭐또 방송국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이게 아마 오프라인에서 극장에서 상영할 때 117만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방송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고 또 재방송 뭐 유튜브 뭐 등등을 통해서 보셨을 걸 봅니다. 좀 이게 사실은 더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적으로 참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특히 좌파들에 의해서 정말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또 지금도 이 시간 현재도 이 전교조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요. 그 DJ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가 뭐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 한국의 현대사를 그렇게 규정을 한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마 현재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보다 연로하신 선배들, 저희 아버님들 세대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 이에서 우리가 통일됐으면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미얀마 수준의 나라가 됐을 거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미얀마 수준의 나라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번영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정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누리기까지 그 고통, 또그 노력들, 특히 선각자들의 그 노력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늘이 저는 도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 시대에 그렇죠. 정말 국제적인 감각과 어떤 이 보는 해안들을 가진 분을 초대 대통령으로 모셨다는 게 네. 저 여러분 인근에 있는 저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 한번 보십시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리더의 자세부터 달랐던 거죠. 정말 그렇죠.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정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이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의 길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걷게 되고 부국 강병에 성공을 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 막 침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이끌었던 그 정신적 그 지도자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요. 일본 돈그 만행짜리의 초상화가 나온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내걸었던 그 사자성어 슬로건이 뭐냐면 탈아입구입니다. 탈라 예, 입구 아시아에서 탈 벗어나서 벗어나서 입구 구라파로 들어가자. 서방이군요. 예, 그러니까 서구화죠, 서구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이꼴 이제 서구화였단 말이에요. 예, 이제 서구가 산업혁명과 뭐또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정치 경제 양면에서 이제 아시아보다도 앞서간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일본도 그런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그쪽 열강의 대열에 낀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 역사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이승만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평양의 의미를 최초로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걸 실천을 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저희 세대도 그런데,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 책안권이 가져다 준 역사 왜곡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저희 대학 들어갈 때부터 선배들이 무조건 읽고 이 세미나도 하고 막 교육도 하고 또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읽고 그 이후에는 그 책 이외에는 다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식들이 지금 40, 50, 50, 60들 초반까지는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보시는 것과 정반대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인식들, 책 한 권에 가지고 있는 이 파급력, 이걸 따져보면 정말 우리가 역사를 이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탄, 3탄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사실은 이 김덕영 감독 사실 제 학교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이 본인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한 1억 원 정도 뭐 조금 해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둘이서 미국까지 찾아가서 자료를 찾고 뭐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망하면 그냥 우리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1억인가 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제 가서 미국 가서 자료를 다 찾았는데 이거 이제 망하면 그냥 우리 끝나자라고 했는데 마침 이게 이제 성과가 좋아서 이제 건국전쟁2도 만들고 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런 그 우리 보수 우파 같은 경우는 좌파들은요 이런 거 하면 뭐 큰 업체건 뭐건 간에 굉장히 펀딩을 잘해요. 돈을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영화도 만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영화 한 편, 이런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만들 때도 우리가 꼭 한번 이제 좀 십시일반 해서라도 읽어 만들어야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또 후배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영화계 인사로부터. 네. 이게 뭐 팩트인지 어떤지 저는 제가 직접 뭐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건국전쟁이 한 50만 정도 넘으면서 이제 탄력을 붙어갖고 네, 그렇죠. 이게 쭉 올라간 건데 그 50만 되기까지 참 숨은 애국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업인들 중에 자기 회사 직원이 건국전쟁을 보고 와서 네. 그거를 저 티켓 영수증을 내면은 네. 그 두 배로 뭐 이렇게 네, 그런 뭐 보상해 주고 네. 뭐 그런 아주 애국 기업가 기업인들이 그 건국전쟁을 네. 한 50만 돌파시키는데 숨은 공로자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그렇고요. 여러 명이 있었죠. 교회라든지 네. 이런 데서 꽤 이제 단체로 그렇죠. 많이 보셨던 게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마 직원들한테 직접 표를 사서 그냥 주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애국자들이 많이 많이 숨어 계십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더욱더 좀 더 역할을 하시는 게 되지 않겠나 오늘 현충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9회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에 이 오물 전단 사건 이거와 관련해서 비열한 도발 행위까지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유공자 유족들 뭐 각 당 관계자들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조국이는 말이죠. 대통령 인사하는데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또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 해요. 저기 그 통진당 이제 진보당 네. 이석기 당의 그 부족한 네. 예, 뭐가 그 네. 대통령 뭐 맞습니다. 강성인가요? 네. 예. 그 수준이죠, 뭐. 네. 아유, 참 하여튼 저 이 방이 안 좋다고 입주도 안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북한에서요. 김정은 지시를 이행을 하다가 선박이 침몰해서 군인이 90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군내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지금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선박을 이행을 하다가 과적을 했대요. 과적을 해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지금 90명 정도가 바로 선박 참사로 사망을 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심이 흉흉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별의별 수를 다 쓰겠네요. 아마 지금 최근에 이 오물 전단 보낸 것도 이러한 또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탈북민 단체가 어제 새벽에 에드벌론 10개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를 했습니다. 에드벌론으로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우리 또 여기 박상학 대표가 있죠. 박상학 대표가 경기도 포천에서 어제 새벽입니다.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에 에드벌론 10개를 이용해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K-POP 트로트 영상 요거 저장한 USB 2000개를 또 여기다 같이 넣었다고 그래요. 넣었다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보낸 오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부처 장차관 10명 정도를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그다음에 저 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여기에다가 뭐 이상민 장관하고 차관급으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미란 차관 대신에 이용 전 의원을 임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좀 이 사람을 고를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게 저희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어떤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일의 능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근데 참 조금 솔직히 윤 대통령 그동안 인사를 보면 조금 이해 못할 인사들이 꽤 있었어요. 좀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또 인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또 굉장히 좀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어제 우리가 또 한번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좌우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반대 비판 의견이 압도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뭐 그 바람 잡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상식이라는 상식적 기준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장비란 차관이 지난 1년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뭐 중대한 결함이라든가 네. 과오가 발견된 게 있다면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라면 즉각적으로 경질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장 차관 좀 개각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냥 자기 사람 심기 여론이 좋지도 않은데 그냥 또 일방 통행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기자실에도 오랜만에 찾아오고 네. 김치찌개도 끓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저 현장 민심을 좀 즉각적으로 발빠르게 그 청취하겠다 해서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네.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민들이 또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화했는가에 대한 어떤 또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려를 여러 가지로 정무적인 고려를 좀 해서 또 그리고 아마 검증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야당 우의회 저 국회가 보면요. 아마 뭐 요만한까지도 전부 다 이제 들춰내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렇게 또 논란이 되면 이게 또 여론이 좋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드디어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 선고 이걸 한번 저희들 미리 쟁점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이 천목회의 간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 이번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함께 또 타지마할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논쟁이 붙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이 직접 참전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